왕복 4차로 돌아옵니다. 블박차 직진합니다. 직진하다가 제한속도 50도로 해서요.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네, 숫자를 계속 외우네요. 86, 80, 85, 86, 87, 88, 89! 아이씨. 아이, 지금 밑에, 뒤에서 그 애기들이요, 애기들이 이제 하나, 둘, 셋 세는 거예요. 그래서 84, 85, 86. 아주 이제 열심히 세고 있는데. 택시가 어디서 나왔나요? 택시가 2차로에서 나왔어요. 이곳은요, 저 뒤에 펜스가 쭉 설치되어 있고요. 주황불이 펜스가. 그러다가 여기서 쭉 중앙선이 있다가 여기 횡단보도 있죠? 횡단보도 있고 요 옆에 이제 작은 이제 골목이 있어요. 여기는 신호도 없는 교차로죠. 신호도 없는 교차로인데 여기 주르륵 직진 온 차들 깜빡이 킨 차가 없었죠. 깜빡이 차 여기 쭉 직진이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택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. 허허. 이번 선거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투표해보겠습니다. 좌회전 택시 100% 잘못이다.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. 아이고, 투표용지를 안 꺼내놨습니다. 이번 선거 몇대 몇일까요? 좌회전한 택시 100% 잘못이다. 블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다. 투표 시작. 네. 여러분들은 92%는 100대 빵이고요. 아, 8%는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. 저 택시 너무 얌체죠? 좌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쫙 차들이 막히니까, 그러니까 옳지 2차로 변네. 나 2차로로 그냥 달려서 배.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이야, 이거. 아니, 좌회전하려면 여기서 이쪽으로 깜빡 켜고 들어와야죠. 여기서 그냥 마치 좌회전 신호에 들어온 것처럼. 이런 거 블박차인데 잘못 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겠죠. 판사에 따라서 신호도 없는 교차로니까 속도를 줄여서 해야죠. 네, 그런 판사 만나면 블박차한테 10 내지 20%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, 그러나 이런 건 100대 빵이 옳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의 92%는 저와 같은 의견이셨습니다. 그리고요, 이번 사고 경찰에 접수 됐나요? 안 됐나요? 네, 만약에 아직까지 경찰에 접수 안돼 있다 그러면 경찰에 접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블박차에 엄마, 아빠, 그리고 자녀가 둘이나 타고 있는데요. 엄마, 아빠 아프고요. 그다음에 큰애 아프고요. 작은 애는 막 자다가 깨고요. 막 토하고 막 그런대요. 그럼 저 택시는 벌점 한 30점 먹을걸요? 그 택시한테 물어보세요. 자, 이거 100대 빵 인정 안 하면 경찰에 접수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. 좋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.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